자, 그 꽃을 찾기 위해 모두가 힘썼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다. 아니, 이거 아니에요? 그 꽃이 없어진 후 며칠 뒤 누군가가 지하로 내려간 흔적이 보여 그 흔적을 따라 지하로 들어갔을 때 종이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천사의 눈에 핏물이 고일 때 그로써 어둠의 문이 열린다. 하지만 그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천사? 왠지 나와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느낌이 이상하다. 나는 왠지 이 의미를 꼭 풀어내서 이곳의 비밀을 꼭 알아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째서지? 다른 통로로 들어가서 천사부터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통로로 그러면... 들어가서 천사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데? 저쪽. 반대편, 어? 반대편. 어디? 여기 통로 떠 있어요. 복구했는데. 벽 쪽에 통로가 있다. 한번 들어가 보자. 우와, 천사다. 어, 천사다. 천사? 아, 천사님. 여기 레버 있잖아, 레버. 저분 맞박이야. 자, 천사를 만나러 가죠. 어? 검은색 문인데 음침한데? 검은색 문이라니? 레버를 어디다 놓는 거지? 레버. 일단 천사를 만나보라고 했으니까. 아, 그 꽃이 뭐 힌트 아닐까요, 아버님? 너 꽃 꺾어왔니? 야, 검은색이 문인데라는 게 이게 문 아니야? 검은색이 문이 아니라 무늬가 아닐까요? 무늬. 아, 그게 아니라 여기? 그냥 문이 있는데 열쇠 구멍이 없으니까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똑똑하네 만대기가. 꼭 열쇠 구멍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구조가 똑같을 테니까 아마. 일단 그러면은 다른 방도 다 들어가 봐요, 아버님. 맞아, 저쪽에 반대쪽도 열 수 있잖아요, 아버님. 한번 둘러가 보자. 오케이. 나이스 샷. 신명나게 걸어보자. 뛰어간다. 헛! 무비! 어, 저기 있다! 방 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열려있어? 어? 와... 아... 잘 만들었다가... 야, 요쪽에 문이 있는데? 오호... 저 뒤쪽에도 문이 있어. 벽쪽에 통로가 보인다. 들어가보자. 문 사이로 석재벽들이 보이는 걸 보아하니 내가 갔었던 거대한 탑인 것 같다. 아, 어, 이게 아까 거기구나. 그러네. 아가 거기네. 아니, 뱅을 뒤로 돌면 여기. 열쇠가 필요한 문이다. 아버님, 근데 아직... 아, 여기서 쓰는 게 아닐까요? 안 쓰는 게 아닐까요? 여기서... 아버님, 어. 다 안 가봤는데, 근데. 아, 그래도 어차피 열쇠를 얻을 거 아니야. 저기 열쇠든, 여기 열쇠든. 어. 여기 열은 거 맞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네. 아버님. 아버님.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싶다고 빌어봐, 아니. 아니, 어차피 들어가야 되잖아, 이 빠가들아. 문이 꽤 많은 걸.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수밖에. 이 덩굴 좀 봐, 징그러. 꼭 사람이 손질한 듯 가지런히 덩굴이 되어 있다. I like 다잔! 다잔! 한번 들어가보자. 보고 있어, 여기. 야, 사다리가, 뭐, 이렇게 돼 있다네요. 아니, 못 올라가죠? 오케이, 가자. 마크 경력 2년. 이 정도는 껌이지. 아깝다. 이 정도는 어려워. 아, 가면 갈수록 뭔가 많아진다. 마크 경력 2년. 이 정도는 껌이다. 자,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한다. 아, 아무래도 냄새나야. 누군가 이곳에 지내다가 죽은 것 같다? 야, 사콩. 여기 누가 죽었대. 사콩. 아버님,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시들어버린 꽃인데? 어, 남자? 네. 왜요? 묵직해요. 어? 묵직해요. 그래? 네. 누군가의 일기장과 열쇠 한 개와 붉은 빛을 띤 횃불이 있다. 이 횃불은 빛을 밝히는 용도이기엔 너무 어두운데. 아버님. 대체 뭘까? 아니, 근데 아까 거기 꽃이라고 누가 가져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 시들어버린 꽃. 시들어버린 꽃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지? 뭐가? 저기 시들어버린 꽃. 이 횃불은 빛을 밝히는 용도이기엔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회로 아니 뭔가를 연구하는 책들. 어디 거긴 아닌 것 같아. 자세가 너무 이상해요. 자세가 이상해요. 버스야. 네? 너 왜 이렇게 뚫어지게 와? 네? 왜요? 아니야, 뭔가를 연구하는 책들이나. 아, 시체에다가 뭐 해놓으면 뭔가 되는 줄 알았지. 시들어버린 꽃이다. 야, 그러고 보니까 시들어버린 꽃이 왜 여기 있지? 아까 누가 꽃을 가져왔다 했잖아요. 그래, 꽃을 기억하려 했는데. 시들어버린 꽃. 시들어버린 꽃과 여기 있어. 2012년 11월 14일 신전의 주인 피아로미아의 아끼던 꽃 한 송이가 없어졌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내가 의심을 받고 나는 쫓기게 되었다. 이곳에 숨긴 했지만 보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 11월 15일 나는 결심했다. 이 오해를 풀어내기로. 12년 11월 16일 지하에서 의문의 종이가 발견되었다. 천사의 눈에 핏물이 고일 때라고? 11월 17일 천사가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아직은 찾지 못했다. 11월 18일 이상한 기계를 발견하였다. 아직 작동 방법을 모르겠다. 11월 19일 기계의 작동 방법을 알아냈다. 기계를 작동시켜봤더니 천사가 피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검은 문이 열렸다. 자, 기계의 작동 방법을 알아냈대. 기계를 작동시켜봤더니 천사가 피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검은 문이 열렸다? 그러면은 기계를 찾아야 될 검은 문을... 이쪽 길 말고도 반대편에 길 또 있었어요. 예. 하지만 그 소식은 대신전 안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나는 더욱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기계를 다시 작동정지시켰다. 나는 이제 이곳에 굶어 죽을 것이다. 기계를 작동시키라고? 일기장의 오른쪽 아래 희미한 글씨가 보인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날 그것은 모습을 보인다. 11월 14일부터면 일이 일어난지 얼마 안 됐다는 말이잖아. 해가 지고 다시 뜨는 날이면은 밤에서 해가 될 때.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날 그것은 모습을 보인다. 레버 하나도 줬어 나한테. 오. 해가 지고 달이 뜨잖아요 아버님. 해가 지고 달이 뜨면은 저녁이잖아요. 해가 동쪽에 서쪽으로 저무니까는 서쪽. 아니 여기 내가 동굴 밖을 나와봤거든요. 어. 그 양옆으로 문이 한 10개 한 5개가 더 있거든요. 오케이. 와 머리 터지겠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긴? 말을 다 기억해야 돼 말. 지저분한데 사과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 뭐지? 사과? 사과 연기면은 내 입술 냄새인데? 나 오늘 사과 맛 샴푸 썼는데. 저런 거 말 하나하나 기억해놔. 상자가 예. 엄청 많다. 아무래도 이곳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것 같다. 뭐가 있나? 이런... 물건 있을 것 같은데. 야 붉은 횃불 있어. 붉은 횃불. 없어요, 나 뭐지. 야, 이런 거 잘 찾아야 돼. 하나하나 잘 보자. 없지, 다. 나 없어요. 가자. 오케이, 붉은 횃불. 어머나. 야, 일단은 가자. 와, 어머나. 길. 우리 길 잃어버렸어요. 길? 야, 아까 왼쪽 길도 있지 않아? 아닌가? 여긴 어디지? 어? 어머나. 이게 그 기계인가? 어디? 야, 뭐야 여기? 왔다. 뭐지? 이게 뭐지? 누구야? 위험해 보이는 계단인데 내려가 보자. 옆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자. 상고가 보인다만 손이 닿지 않는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 어머님! 어사님이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점프맵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벽이라서. 내려가죠 그냥. 그냥 하나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거 입 같지 않아요? 어떤 거? 뱀입? 여기서 봐봐요. 내려서 아니야. 뱀입. 그쵸 뱀입. 어? 뱀처럼 뱀입. 생겼다. 뱀? 어, 뱀. 뱀이 이렇게 휘감은. 뱀이 휘감아서 입을 벌리고 있네. 오호. 근데 상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입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지 않을까요? 아, 탑을 감싼 용의 형, 용이래, 용. 아, 용. 근데 이런 게 왜 지하에 있지? 용이나 뱀이나. 여기 표지판 있어요. 오케이, 표지판 봐보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위에서 용의 머리를 창고를 본 것 같았어. 아 여기서 올라가는 거네. 아, 올라가. 여기서 올라가서 용의 머리에 있는 창고를 열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나이스인 것 같습니다. 와우. 야 잘 만들었다. 용이 참 반딱반딱하네. 아 소리 좋네. 의외로 큰데? 아니 기억하기 힘들... 어? 아 옆에 아이 그거 있네. 표지판이 숨어있어. 와우. 나이스. 머리 부분이 보이는군. 오 머리 부분. 야 여기 머리 있는 거 가져가자 일단. 여기 글이 있어. 빨간 불을 발견했다. 오 시열 이건 역시 불을 밝히는 용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횃불 세 개나 발견했어요. 빨간 횃불이요? 어. 아니 여기서 바로 가죠? 그래. 남자는 갈 수 있어. 야 비켜봐. 어 앞에 한 머스야 가봐. 어 머스부터. 왜요? 하나 두세 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셋. 네, 저는 쳐주세요. 아, 오케이, 아버님부터 너 쳐줄게. 오케이. 하나, 둘, 셋. 예, 오케이. 아, 제가 쳐드릴게요. 아!
안 돼, 아근야! 죽음. 야, 인벤 세이브 돼 있다? 땡. TP 만드. 어딨지요? 가자. 누군가 어딨지? 여기는 우리 집이야. 이곳의 보스 머싸임. 자라. 어? 통과. 잠깐만. 아님 또 길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몰라, 난 또 길이. 서적. 야, 이거 레버로 하면 안 되는 게 그 구멍이 없어. 네, 구멍 없으면 안 돼요. 아님 여기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아의 방이다, 아까 그거. 오리아의 방. 잠긴 건가? 내려가는 곳. 내려가 보자. 뭐지 여긴? 꽤나 길어버리는 통로다. 어디까지 이어진 걸까? 지지직. 지지직.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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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지지직! 지지직!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지지지지지지지지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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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여길 건너야 한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100년 썩어 죽는 것보단 초! 초! 허! 초! 허! 낫겠지. 만드 이빠가. 이 간격이 좀 넓은 것 같은데 조심하자. 우리 어떡하죠? 야. 다 죽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야, 침대 세이브 안 했냐? 예. 씨발, 너네들 어? 씨발 죽는 거 보다가. 야, 너 거기 세이브 안 돼 있어? 제가 빨리 뛰어갈게요. 아버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긴 슈발 싸다리도 없어. 없사는 믿습니까? 여기네. 아, 야, 이런 거 한 번에 하지. 도토마저 한 번. 야, 왜 꺼? 야! 거 같아. 어? 꺼꾸른데? 아니, 다시 갔다 오세요. 뭐지? 야, 너네, 아, 너네 성공했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중간에 니가 성공한겨? 그렇죠. 오. 아니, 빨리 가, 끝에 갔다 와요, 빨리. 쉬운데요, 이거? 아, 이거 레알 쉬움. 어? 아이, 아가님. 아이. 만드기한테 TP하시면 그쪽으로 다시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자. 야, 아니잖아. 저기잖아. 여기 한 칸 뒤긴 한데요. 그쪽 아시겠습니까? 어. 자, 읽어보자. 어떻게 바닥만 무너질 수 있는 거지? 이곳 바닥은 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저렇게 깊이 팔 수 있는 건가? 여기요? 땅이 보이지도 않는군. 신중하자. 떨어지면 사망이야. 사망했어 벌써. 여러 번 죽은 거 같아. 가자. 야, 비켜봐. 이제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 이건가? 아무래도 이쪽은 절벽인가? 안전할 것 같군. 어? 이상한 소리 들려. 뭐야? 의울래? 스티브 방금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또 잠긴문인가? 열쇠로 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어? 써 있어야 돼, 맞아. 자, 여기 탈출 방식은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다고 떠야 돼요. 오케이. 어, 아버님. 어. 처음 있던 데도 이렇게 청금석 있지 않았어요? 잠깐만. 그러네? 아, 처음에 그걸로 여는 거였나 보다. 아. 레버가 없었잖아, 우리. 아, 야, 근데, 야, 바닥에다가 그 버튼을 어떻게 바닥은 심어? 바닥 버튼은 못 붙이는데. 레버를 구할 수 있었나 보네, 그냥 여기서. 어. 아, 뭐, 처음 생각하지 말자. 가자! Yeah. 세 갈래 길. 아, 또 세 갈래 길이야. 앞부터 가자. 싫어요, 저기 도망갈래요. 앞으로 맞아. 가면 항상 못 갔거든요, 형님. 맞아, 어, 맞아. 그래서 항상 이거부터 해야 돼. 헬레인의 방을 들어가려면, 열쇠를 얻어야 되는 것 같아. 회장님 생각 고맙습니다. 오른쪽, 남자는 오른쪽. 남자는 오른쪽, 여기. 누가 봐도 막혀있는데요, 저기. 아, 저쪽이 좋을 것 같아요. 저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쪽은 내려가잖아. 여기를 뭔가 읽고 내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뭔가 있는데? 자, 벽이 무너져 있어서 갈 수가 없다. 너무 가다네요. 뭐, 빠가야. 야이. 갈 수가 없대잖아. 야이, 갔나, 시끼들. 너무 갔다네. 야, 무슨,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 뭐야, 안 돼. 뭐야? 안 돼, 저 누나. 너무 잘 그쪽에 뭔가 보인대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석상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군. 아니, 아까 그 횃불. 아버님 설치한다면 부수고 설치한다면 부수고 그러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레알 무섭다. 야, 갑자기 이런 곳에 이런 석상 있으니까. 쌍수 했네. 오. 강남에서 했나? 저 아이라인이 진한데? 글래머신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저. 어, 어두워. 뭐야? 상체가 이야. 뭘 이야비야? 어둡다 안 보인다. 뭐야?
가자 모사야. 아 모사인 거 알아요? 내가 아직도 멋스러 보이나? 어 어떻게 알았지? 짱구로고 아니 헛! 낙포! 낙포! 맞다. 자 일단 여러분들 좀 안 보이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어? 지금... 그리는데 아버님? 어디? 여기 버튼 있어요. 눌러봐. 어? 색다르게 비치는 빛이다 그래. 어 신속 투명 뭐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야 왜 신속이 들어 있어? 아니 이거 다른 거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뭐 계단 뭐지? 아까 그거나 없나? 야 이거 뭐 조명 없어? 네 아무리 주셔봐도 여기 조명이 없는데요? 아 이거 있잖아 이거 밝기를 최대화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 안 보여. 어떤 년이야? 이거 이따가 다시 가져가자. 오케이. 스티브 아 가기 전에 설치했던 10시에 잊으면 안 되겠다. 일단 어서 가자. 마음대로 해. 정말? 괜찮다면 날아가도 될까? 신수 뭐야 네. 생각보다 알기 쉬운데 갑자기 헤르가 나왔다면은 뭔가 헤르를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뛰어온 것 같아요. 어? 아니야 우리 방 하나 확인하면서 왔어. 우리 아까 거기 천사 있는 방 중에서 다른 방 확인 안 하지 않았어? 야 우리 갑자기 뭔가 번쩍 뛰어오던 거 아니야? 아 맞다 천사 있는 방에서 우리 하나 뭐 확인 안 하고 왔어요. 천사 있는 방에서 뭐 안 했어? 천사 있는 반대편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반대편에서 안에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네 우리가 하나 건너뛴 것 같다. 일단 빨리 가서 스토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내가 뛰어가서 갔다 올게요. 아니 난 아는 게 없어. 뭐야 이거 스토리 하나 건너뛰니까 뭐지? 헤르가 왜 갑자기 나오지? 원래 스티브가 죽인 거 아니에요? 어? 아닌가? 맞는 건가 원래? 만들기 더 빠르다. 야 헤르 아까 뭐 있어 뭐라 말했는데? 헤르가 말한 거예요? 여기 어디에 말해놨어? 힌트를 남긴 적이 있어. 야 이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러네 역시 아. 천재 아버님.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럼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없었어. 아 여기 있었네. 헤르가 나왔네 여기서. 어? 가자, 역시 이 속상은 헤그네라는 여자의 속상인가? 아니 이건 그녀가 아니야. 누구? 아 여기 나오네 이제. 아. 내 이름은 헤르야. 헤그네의 여동생이제. 헤그네의 여동생? 그럼 이 석상은 너야? 그래 이 석상은 나야. 그리고 나는 유령이지. 어? 아 헤르가 유령이네. 나도 드디어 미쳤군. 유령이랑 대화를 하다니. 아 이거 하지만 현실인가? 이곳은 대체 뭐하는 곳이지? 그건 이제부터 내가 알아가야지. 난 알려줄 수 없다. 너도 기계 찾아온 거지? 기계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 거야? 아니 난 아는 게 없다. 하지만 그녀 언니는 알고 있다. 흑연애를 어디서 볼 수 있는데 어서 말해줘. 그건 나도 몰라. 나도 뒤졌으니까. 그럼 기계를 찾을 수 없는 건가? 아 언니가 남긴 힌트를 본 적 있다. 힌트? 당신이 든 유리병이 내 신수에 스며들 때 그로스의 답이 보인다. 이거? 물병 신수 뭐야 생각보다 알기 쉬운데 뭐지? 알았다 아버님 알았다. 어. 신수를 야, 먹고 신수를 먹고 올라간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설치한 열쇠를 가져가야 돼. 아 노노노노 아버님 어? 신수를 먹고 신속을 어. 먹고 아, 저기 물 안에 들어가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어? 신속을 먹고 저기 뛰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지금 앞에? 네. 네. 아 지금 아까 거기 물 웅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희석 먹고 빨리 올라가가지고 거기를 뛰어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어디야? 봐봐 이렇게 신속을 먹잖아요. 신속이 안 나와 근데. 어, 야 신속 넣어봐. 만약 이따 치고. 제가 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신속 1분짜리였나? 이거였나? 3분. 다 같이 하나 둘 셋. 쭉 투였어요 근데. 가자. 오케이 가자. 만약 이걸 먹었어. 이렇게 먹고 나서 달려요 계속. 시술 떨어지기 전에. 달린 다음에. 달린 다음에. 꼭대기에 들어가서. 꼭대기에 들어가서. 하! 아 이거 쉽네. 어 여기 그립다. 아 물탕으로 올라가는 거네. 물 중에 뭐가 보이는데? 물로 가는 거야? 네 물로 물 쪽으로 떨어지면 돼요 아님. 오케이. 야 되게 어둡다 여기. 야 밝기를 최대로 하랬어요. 나 밝기 최대야.
저기 체조했는데도 안 보여. 신기한 좀... 야 너네 이거 항상 한 개 챙겨가라. 신기한 물력이네. 저 아래 또 뭔가 보이는데 물주기를 타고 내...